11년 전 동일본 대지진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던 일본 동북 지역에 또 큰 회오리 바람이 불었습니다.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오후 11시 36분 정도에 규모 7.4의 지진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일본 기상청은 지진 발생 후 규모를 7.3으로 추정했다가 17일 새벽 7.4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규모 7.4 강진 이후에 일본에서 가장 먼저 걱정된 것은 원전이었고 두 번째로 이야기가 나온 것이 바로 후지산입니다. 오늘 아침 지진 뉴스를 보면 유럽 지진학자들은 이번 후쿠시마 강진이 후지산과 규슈의 아소산 및 기리시마산에 영향을 주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조금 전에 확인해 본 결과는 화산성 지진이 많이 발생했거나 산체 팽창 등의 데이터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규슈 기리시마산의 경우에는 산체 팽창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후지산에 대한 경고는 작년 12월 3일 이 야마나시현에 연속 3번의 지진으로 촉발되었고 같은 날 그 3시간 후에 발생했던 와카야마현의 지진은 이 난카이 트로프 거대 지진에 대한 경고도 있었습니다. 그 후 약 3개월 후인 얼마 전 3월 12일 새벽 1시 1분에 규모 3.4의 지진이 후지산 후지 곳곳에서 발생하였고 오전 9시 20분에도 후지산 후지 곳곳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작년 2월 13일에도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규모 7.3의 강진이 발생한 이후에 후지산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 이번에도 후지산에 대한 경고가 또 있습니다. 11년 전인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 후쿠시마 앞바다에서의 규모 9.1의 초강진은 실제 잠자던 후지산을 깨웠었습니다. 3월 11일에 규모 9.1의 강진, 그리고 나흘 뒤인 3월 15일 밤 발생한 시즈오카현 동부의 진도 6.4 규모의 지진이 후지산의 화산 활동을 유발한 것입니다. 시즈오카현 동부의 지진은 2011년 3월 11일 오후 발생한 이 도호쿠 대지진과는 이 다른 플레이트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지진 전문가들은 워낙에 강력했던 도호쿠 지진이 시즈오카현 동부 지진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결국 11년 전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 후쿠시마 지진이 태평양판 북부에 이어서 태평양판 남부 그리고 필리핀 이 판까지 영향을 준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에 그 당시에도 작년과 올해와 마찬가지로 언론들도 이 후지산이 분화 위기라고 보도를 하였습니다. 실제로 2011년 3월 15일 발생한 시즈오카현의 진원인 후지노 미야시는 후지산에 바로 근접한 곳입니다. 또한 후지카와 구치코마치, 후지요시다시, 후지시, 야마나카 코무라, 코덴바시, 오야마초 등 후지산 인근 지역에서 진도 5 안팎의 지진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이 지역들은 후지산 인근 지역으로 모두 관광업을 주업으로 삼고 있는 곳입니다. 2021년 12월 3일 후지산 후지곡고의 세 번의 연속 강진과 3월 12일에 후지산 후지곡고에서 두 번 연속 강진 상황과 11년 전에 상황이 매우 비슷합니다. 최근 전 세계 지진학자들 칼럼 내용들을 살펴보면 지진 전문가들은 대륙판의 움직임 이 연동, 지각의 단층에 걸리는 힘의 변화 등을 근거로 해서 일본 열도가 이번에 2022년 3월 16일 발생한 후쿠시마 앞바다 규모 7.4의 강진을 시작으로 하여 지진의 활동기에 들어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관측사상 최대의 슬로우 슬립 현상이 일본 와카야마현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도카이, 도난카이, 난카이 대지진의 우려 또한 매우 커지고 있으나 일본 기상청은 난카이 트로프 지진과는
발생 장소, 메커니즘 모두 다르다며 관련 가능성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3월 16일 발생했던 동북지와 후쿠시마 앞바다에서의 규모 7.4의 강진 이후 대부분의 일본 지진학자들과 화산학자들 그리고 언론들까지도 이 후쿠시마 원전 폭발 우려에 집중을 한 탓인지 후지산의 상황에 대해서 이 별다른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3월 12일 후지산에서 두 번의 연속 지진 이후 이 나흘 뒤에 동북지역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규모 7.4의 강진이 발생을 하자 전 세계의 지진학자들이 다시 후지산에 대해서 칼럼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09년 상황과 지금 상황이 매우 비슷하다고 보고 있으며 이전 제 영상에서 이미 제가 그 이유를 언급을 했었습니다. 2009년 이야기를 다시 해보면 2009년 스루가만 지진은 2009년 8월 11일 오전 5시 7분에 일본의 스루가만에서 발생한 지진입니다. 지진 규모는 6.5의 강진이고 시즈오카현에서 최대 진도 6 약을 기록했습니다. 시즈오카현의 연안에서 최대 36cm의 이 쓰나미가 관측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 지진은 도카이 지진에서 예상 진원역에서 일어난 지진이라 이 도카이 지진과의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도카이 지진은 이즈반도 끝에 이 스루가만 내에 위치하는 이 스루가 트러프에서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진도 8급의 해구형 지진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제 이전의 영상에서 이미 언급을 했듯이 정말 도쿄 근처에서 강진이 발생하게 되고 특히 2009년과 같이 스루가만 지진이 발생하게 된다면 후지산은 물론이거니와 이 도카이 대지진이 일본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일본 스루가만에서만 단독으로 이 도카이 지진이 발생한 과거 기록이 없었기 때문에 이 도난카이 그리고 난카이 지진과 연동하여 이 도카이 지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후지산은 이 스루가 트러프의 연장인 이 이리야마세 단층에 가까워서 이 정말로 일본에서 도카이 지진이 발생한다면 이리야마세 단층이 움직여 후지산의 분화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층이 움직이면 후지산 부근의 지각 압력이 사라져서 이 마그마가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하여 상승한 마그마가 지표의 출구를 만들면 분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도카이 지진에 이어 후지산까지 폭발한다면 시즈오카, 가나가와 도쿄 지역까지 영향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